단정이 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럭키 드로우.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남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대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도록 일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은 상위 1% 밀레니얼 프리워커의 성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그 과정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모두 읽어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저자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는 글을 읽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앤드류,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직원 3명의 작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당시 통장에 있던 돈은 1,000만 원 뿐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지금은 1년에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와 맛의 숲을 운영하고 있으며 앤드류를 그리다라는 뜻의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시작하자 벌어진 일.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를 시작하던 시절 나는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다. 첫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촬영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없이 재촬영을 반복했고 영상 편집 툴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일주일을 꼬박 투자해야 겨우 영상 한 개를 만들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영상 촬영과 편집이 손에 익자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3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회사 일과 디자인 외주 작업을 병행해야 했던 나는 금세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게다가 유튜브는 시작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아쉬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시간에 외주 작업이라도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그럼에도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외주 작업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것이고 유튜브는 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돈이 되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 다른 사람의 일만 해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돈에 아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이 언젠가 내게 더 큰 돈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새로운 도전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미국에서 모은 1,000만 원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월세를 겨우 낼 정도의 수입밖에 벌지 못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일했다. 나만의 일을 시작한다면서 어머니께 저 1년만 딱 놀게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내게는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다. 혼자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할 때 나는 작가이자 출연자이자 PD였다. 스케줄을 관리하고 썸네일을 디자인하고 영상을 올릴 때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디자이너이자 마케터였다. 물론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잘 짜진 시스템에 맞춰 일을 할 때만큼의 안정감은 없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며 일을 하다 보니 마치 내가 작은 기업이 된 기분이었다. 훗날 드로우 앤드류 채널이 성장해 혼자서도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된 뒤에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을 더 큰 공간으로 옮기며 인테리어에 관한 새 브랜드 오픈을 준비했고 맛의 습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새 채널을 준비하는데 쓸 시간이 부족해 함께 일을 도와줄 팀원도 모집했다. 그리고 개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1:1 코칭 프로그램과 기업 강연 활동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내 수입 중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일들이었기에 나는 내 가치를 높여줄 더 멋진 일에 시간을 쏟기로 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덜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고 확신했다. 내가 당긴 맛의 습이라는 레버는 다행히 아주 커다란 럭키 드로우가 되어 돌아왔다. 맛의 습 채널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익이 발생했고 3개월 차에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다. 4개월 차에는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해 내게 두 번째 실버 버튼을 선물했다. 6개월 차에는 후지필름과 협업해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를 열어 내 생애 첫 굿즈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나중에는 나의 부캐 맛의 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본 케인 드로우 앤드류를 뛰어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내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록 그 많은 수익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난 그렇게 점점 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집중해 나갔다.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은 총 3명이다. 저마다 다른 계기로 팀에 합류했지만 내가 팀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팀원들의 월급의 노예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자신의 일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나와 일하는 모든 팀원은 프리랜서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 일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공간에서 일한다.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 단위로 각자 맡은 업무를 끝내고 나면 남의 어찌 시간은 자신만의 일을 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나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수익이 나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만을 느끼던 독립 초창기 나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돈 때문에 억지로 회사를 다닌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오직 남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그토록 혐오하는 직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힘들게 번 돈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데 쏟아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와 주변 지인들의 시선에 갇힌 채 말이다. 시험 준비, 시험 점수, 회사의 이름값, 업무 실적이나 연봉에 목숨을 걸며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나도 그중 산 사람이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타인의 시선 때문에 새로운 도전 앞에 머뭇거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 타인의 시선 때문에 새로운 도전 앞에 머뭇거리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에게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좋아요가 100개도 안 되는데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솔직해지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만약 그런 관심을 받을 정도로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당신이 하는 일을 비웃거나 조롱한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도전할 용기도 재주도 없이 그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일 테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비난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스스로를 더 옥죄게 된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얼마든지 행복을 찾는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게 가족이나 친척, 친구일지도 말이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일이 아닌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의 일을 하자. 그렇게 나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자.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쥐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쥐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꿈꾸는 이상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은 더없이 초라하다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자는 말이 아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렵게 다시 취업해 새 회사에 출근한 뒤에도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내 모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아에 드루 앤드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앤드류. 앤드류를 그리다. 내가 꿈꾸는 삶을 새롭게 그려나가겠다는 뜻이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내 새로운 자아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케아 매장에서 $50를 주고 하얀 책상을 하나 사왔다.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작은 책상에 불과했지만 그곳은 앤드류만의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무기력했던 삶에 설렘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상에서 나는 회사의 일이나 외주를 받는 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드로 앤드류의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캘리그라피 과외였다. 비록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였지만 나만의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며 잠시나마 내가 주인공인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새로운 이름이 생기고 새로운 책상이 생겼다고 해서 초라한 현실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퇴근을 한 뒤 집에 돌아오면 매일 그 책상에 앉아 나의 일을 시작했다. 결국 나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준 인스타그램도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준 유튜브도 모두 그 책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내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SNS를 들락날락거리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내 일상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일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질투나 열등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게다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을 해왔는지 자연스레 존경하는 마음마저 생겼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앞서가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지금 나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투자하고 있다. 자연스레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시간은 현재 줄어들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질지 스스로 선택하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워라벨을 지키면서 성공을 바라는 건 욕심일지 모른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인 나도 한때 워라밸을 외치며 살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야근을 하지 않은 내게 회사와 상사가 눈치를 줄 때마다 나는 오히려 더 워라밸을 지키려고 업무 종료 시간에 맞춰 정시에 퇴근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회사에 남아있었지만 나는 퇴근 시각에 맞춰 미리 가방을 싸놓고 보란듯이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다. 퇴근이야말로 일에서 내 삶이 해방되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워라밸을 지키면 지킬수록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일의 효율마저 떨어졌다. 일은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나쁜 것이고 그에 반해 삶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할 좋은 것이라고 맹신했다. 결국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삶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나날이 지속되었고 나는 그저 남들보다 빨리 퇴근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비싼 자동차를 타거나 큰 집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기보다 멋진 공간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만큼 일은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활동이었다. 그랬던 내가 일과 삶을 분리시켜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회사 안에서 삶이 있고 회사 밖에서의 삶이 있듯이 회사 안에서의 일이 있고 회사 밖에서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회사 안에서의 일이 있고 회사 밖에서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지의 여부지 일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지의 여부이지 일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난 게으른 게 아니었다. 그저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자 나는 더 이상 기존의 회사를 더 다닐 수 없었다. 이직한 회사는 야근이 전혀 없었지만 오히려 나는 퇴근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주도적으로 내 일을 찾아 나섰다. 더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리서치를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억지로 워라밸을 지키려고 애쓰던 때보다 훨씬 더 삶이 즐거워졌다. 그리고 결국 워라밸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했던 당시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나를 월급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제는 한 달에 벌고 있다.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복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보니 더 이상 내 소중한 시간을 태워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 0이 하나 더 늘었다.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훌쩍 여행을 떠나도 갖고 싶은 물건들을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늘 곤욕이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공간에 붙잡힌 채 내 시간을 통째로 돈으로 바꾸는 삶이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자유까지 얻게 되었다. 이런 갓생이 또 있을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난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난다. 내 개인 공간으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작업실에서 내 일에 몰두하는 게 훨씬 더 즐겁기 때문이다. 일하다 보면 어느새 밤늦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그때마다 가슴 가득 충만함과 성취감을 갖고 하루를 마감한다. 그저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사는 데에도 돈을 쓰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남들 눈에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독립한 지 워라벨에서 더 멀어진 삶으로 살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여기에 더해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는 것도 정말 많아서 1분 1초가 부족할 정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삶을 분리하기엔 지금 내 삶의 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일과 삶을 무자르듯 딱 분리하기보다는 그 둘이 24시간이라는 내 하루 안에서 조화롭게 섞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는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종일 일하면서 틈틈이 사무실 근처로 산책도 나간다. 거기서 책도 읽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어쩌면 이런 휴식조차 결국엔 내 삶을 살찌우는 것들이니 크게 보자면 내 일의 범주에 속하는 일들일지도 모른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책을 읽고 머리를 식히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산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브이로그에 담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이 선순환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워라벨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 꼭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일을 마치 집에 돌아와 일과 분리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것도 나쁜 삶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런 삶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일과 삶을 철저히 분리한 채 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소중한 저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나는 더 성장하고 싶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를 위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일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어쩌면 워라벨을 지키면서 성공을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른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일과 삶의 균형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데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일 자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세상은 넓고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순 없어요.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메시지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이다. 그런데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누구나 앤드류님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순 없어요. 당신의 영상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맞는 말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쁜 사람에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나도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지 못한 채 싫어하는 일로 돈을 벌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그러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댓글을 쓴 그 사람에게 되묻고 싶다.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리소스가 있다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 아닐까. 생계를 유지하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처음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내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다. 시리얼로 끼니를 때우며 방 하나가 달린 집 월세를 내고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늘 돈이 부족했던 나는 연봉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체 몸값은 누가 정하는 걸까?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왜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누구는 그 돈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걸까?
우울한 질문이 이어질수록 나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내 학벌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괴감이 깊어지면 질수록 빌 게이츠의 말이 내 가슴에 굳 박혔다. 삶은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 익숙해져.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 너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부자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성공했다 이거지. 하지만 삶은 불공평하다는 그의 말을 곱씹을수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짙어졌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내게도 삶은 매우 불공평했다. 그걸 빠르게 인정하고 세상에 적응해 불리한 환경을 내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그걸 빠르게 인정하고 세상에 적응해 불리한 환경을 내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억울해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데 더 노력하기로 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데 더 노력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만든 한계의 벽을 부술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일을 해낼 수도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 수는 없다. 때로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도 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해대는 삶이 결코 변화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도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조금씩 대체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가는 것도 결국은 당신의 선택이다. 저는 명함 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명함이란 바로 이 직과 관련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현된 손바닥만한 한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업은 미션이다. 업은 미션이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 즉 내가 세상에 온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유례 없는 실업난과 취업난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내 주변의 20대, 30대들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을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직에만 너무 집착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연봉을 주는지, 얼마나 유명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인지가 더 중요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일 당장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의 말이다. 하지만 업은 다르다. 업은 타고난 나의 적성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뜻한다. 직이 하나의 직함으로 하나의 가능성밖에 담지 못했다면 업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양한 일로, 다양한 모습으로 끝없이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안에서는 나는 디자이너, 즉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사 밖에서는 디자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 밖에서는 디자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디자인이라는 업을 아주 다양한 곳에서 원없이 활용하고 있다. 내가 파생하는 상품은 내 손으로 디자인하고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도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내 콘텐츠를 홍보하는 카드 뉴스 광고까지 모두 내가 디자인한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나의 직업은 디자이너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시니어 디자이너 앤드류 최라고 적힌 명함을 갖고 있다. 그때는 그 명함이 내 자부심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나 직함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 내 스스로 지은 이름, 드로우 앤드류가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을 대변하기를 바란다. 지금이 내게 직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훨씬 더 다양한 업이 가능해졌다.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주업이지만 틈틈이 디자인 작업도 하고 강연도 하며 지금은 책도 쓰고 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 업들이 모여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액수의 돈을 벌고 있다. 한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직으로 버는 수입 말고 업으로만 한 달에 3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3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하찮게 여겨졌던 일들로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이런 시대에 좋아하는 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만큼 좋은 자산이 또 있을까? 나는 특정 사람들에 대해 이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20대 초반의 그 대상은 유학생들이었고 20대 후반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무리 매사를 긍정적으로 대하고 언제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미국에서 유학할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내 스펙이 대기업에 들어갈 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시절 나는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걷잡을 수 없는 불만과 질투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 부족함이었다. 잃을 것이 없던 나는 만족스럽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래, 너는 회사 딱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내 이름이 브랜드야. 나는 내 이름이 브랜드야. 물론 이름 있는 회사에 입사할 정도의 스펙과 스펙을 쌓기 위해 흘렸던 그들의 땀방울을 폄하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태운 질투심이라는 원료로 회사 없이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끝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내게 먼저 이메일을 보내고 명함을 내밀며 협업을 제안한다. 제가 명함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앤드류님은 이름이 명함이잖아요. 나는 지금도 명함이 없다. 누구나 알만한 회사의 로고가 박힌 멋진 명함은 없지만 내가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과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가 내 명함을 대신해준다. 그렇게 내 이름은 브랜드가 되었다. 내가 월세 200만 원짜리 한강뷰 오피스텔을 선택한 이유. 대학생 시절 나는 영어를 공부하러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 당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로 레스토랑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은 결과 워킹 홀리데이가 거의 끝날 쯤 내 통장에는 4천 달러 정도의 돈이 모였다. 당시 호주 달러의 환율은 1,300원 정도, 하나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힘겹게 모은 돈이었기에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 호주 환율이 800원대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앞자리가 바뀐 외환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차라리 이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내 호주 달러는 환전되지도 않은 채 지금도 내 외화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를 계기로 나는 목적 없는 절약에 애쓰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과감히 나의 경험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미국에서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인턴을 시작했을 때도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이 없었지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다. 수업료는 한 시간에 무려 20만 원이었지만 나는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는 이때 배운 캘리그라피 기술로 미국에서 개인 과외와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며 당시 수업료의 100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맛의 스펙 굿즈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곳과 작업실, 직원 숙소를 포함해 총 3곳에 월세를 내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매달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고정비로 나간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 돈을 매달 주식에 투자하며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 공간을 활용해 또다시 내가 지불한 돈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마세습이라고 불리는 내 한강뷰 작업실은 내가 기획하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내가 매달 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 촬영과 제작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아침에 일어나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한다.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언제든 자신 있게 이곳으로 초대한다. 이곳에 이사를 온 뒤 내 삶의 질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내 미래를 상상하며 더 큰 꿈을 꾸고 더 자신 있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뒤 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배로 확장되었고 내 주변에는 더 다양하고 멋진 사람들이 가득해졌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에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는다. 돈이 생기면 주식, 펀드, 채권, 달러 등의 분산에 넣어두고 원하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나누어 관리할 뿐이다. 주식에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매일 아침 주식 차트를 확인한다거나 뉴스나 신문기사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건 내가 믿고 투자한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부도 마찬가지다. 일단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호가한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큰 돈도 없다.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공부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또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레버리지 개념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진짜 레버리지? 이게 진짜 레버리지일까? 그동안 나는 하루하루 내 일에 집중하며 나의 가치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엄청난 자산을 축적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앤드류님은 재테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투자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직접 공부를 하는 게 빠른 길일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를까? 비단 주식이나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레버리지일까? 나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아껴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 건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내 가치를 높이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 그 소중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당겨야 할 진짜 레버리지 아이가 아닐까. 때때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리소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당장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넉넉해 상대적으로 돈이 더 귀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기회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다. 매일 수없이 오르내리는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시간과 에너지,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올까? 오로지 돈만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된 것은 아닌지, 혹시 막연하게 노후의 행복이라는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를 대비하는데 너무도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아하지도 않은 일에
오늘의 시간과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해도 된다. 하지만 그 나중이 대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우리의 20대와 30대는 지금이 아니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 40대와 50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들이 있다. 이것이 내가 진정 성장 중인 나, 나라는 우량주에 오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진짜 이유다.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 성장 스토리를 말해준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흐름을 역행했다는 것이다. 마치 연어가 계속 물의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오르듯이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미국에 있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다. 억지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남의 눈치만 보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시간만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학교나 회사의 타이틀에만 연연하는 사람, 돈이 되는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저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 마치 죽은 물고기가 천천히 물길을 따라 흘러내려가듯 말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사실 내 또래 친구들이 대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물고기가 되도록 교육받으며 자랐다. 매년 반이 정해지면 똑같은 학우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한다. 사회가 만들어낸 물살은 우리를 대학교로 인도했고 대학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막상 대학에 가니 이번에는 어서 빨리 취업하라는 메시지로 나를 다그친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학점 관리하고 영어 점수를 만들고 대외 활동을 했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해 취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고 우리는 물고기 떼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물살에 휩쓸려간다. 미국에서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대표님이 부름에 직접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지하철역 안은 아직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띵동. 전동차의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 떼처럼 나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사회가 만들어놓은 물살에 휩쓸려 살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만난 그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서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비전을 제시해 주었지만 나는 결국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포기했다. 과연 그 선택이 맞았을까? 사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싶었다.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혼자서 계속 헤엄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점차 물살에 맞서 더 높은 상류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살을 역행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내가 꿈꾸는 삶을 얻을 수 있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건 죽은 물고기 뿐이다. 부자는 아니지만 돈은 잘 법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도 불행했던 이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내 작업실 문패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어릴 적부터 고집이 셌던 나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한 아이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서점에서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국 공부보다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해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성격은 금세 성적으로 나타났다. 전공 수업은 대부분 A+를 받았지만 교양 수업은 늘 C에 머물렀다. 그때 나는 디자인에 미쳐 있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17살부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30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간간이 외주 작업도 하며 소득은 조금씩 올라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니 만족감은 날로 높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외주 일을 주던 클라이언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몇 달 전에 해준 아이콘 디자인 수정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수정사항이 좀 많네.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추가 비용?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클라이언트는 내가 디자인한 10가지 아이콘에 3가지 아이콘을 더 추가해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몇 달 전에 마감한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수정도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제시한 것뿐인데 클라이언트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 돈이면 처음부터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내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에서도 늘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5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는 마치 쓰고 버려진 부품처럼 교체되었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갔다. 이게 뭘까? 분명 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가슴 속 깊이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내 일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내가 그리고 내 일이 수많은 대체품 중 하나에 불과하는 것이라면 그럼 내 존재는 뭐지? 고민이 깊어지던 중 나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 이키가이는 모두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그라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이다. 나는 이 이키가이 표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딘가 해소되지 않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로 돈까지 벌며 만족스럽게 살아왔다. 하지만 언제든 회사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일한다며 자부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내 쓸모는 언제든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분이었다. 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까? 환경 파괴 혹은 가난과 기근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할까?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만 했구나.
나는 그동안 나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만에 가두었다.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다. 그때부터 내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아 회사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렸다. 그것이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의 특징. 앤드류님의 메시지가 저희 브랜드가 전하는 가치와 같아서 꼭 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수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내가 고수한 메시지의 방향은 언제나 동일했다. 소셜미디어와 퍼스널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나는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아가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브랜드와 협업하며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났거나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고 하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드로우 앤드류 하면 떠오르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제 막 퍼스널 브랜딩과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앞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나는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을 동경해왔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위해 LA 캘리그래퍼를 만났다. LA의 캘리그래퍼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어 흠뻑 빠지게 된 디자이너, 유튜브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온라인 요가 선생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진정한 퍼스널 브랜드라고 부른다. 물론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각을 잡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구독자 즉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강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해보자. 우선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마다 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낙심하고 있다면 미래에 성공한 당신을 상상하며 이렇게 응원하자. 현재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며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 월요일이 두렵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투정을 부리지도 않는다. 가끔 밤을 새우고 끼니를 잊을 정도로 일에 열중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 오히려 일이 너무 재미있다.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살 것이다. 그게 내가 받은 이 행운을 세상에 보답하는 일이 될 테니까. 자,
그러니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보자. 당신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여기까지 단정이 책방이었습니다.